하마터면 들킬 뻔했고. 당신 이게 무슨 짓? 방식은 거칠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해해 주게. 보아하니 자네가 병사들이랑 부딪히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한 행동이니 말세.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고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어때요? 진짜? 대낮에 공국의 광장에서 다짜고짜 싸움을 벌이는 모험가라니. 아무리 하늘성에 나타난 원더 때문에 모험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지만 자네처럼 혈기왕성한 모험가는 정말 오랜만이야. 가지고 있는 병기를 보니 제국 출신 용병인가? 원더! 응?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지?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공국인이 제국인이 하는 건 뭡니까? 웨스피스에 생긴 새로운 카르텔 집단인가요? 그렇게 쳐다봐도 나도 모르는 이야기예요, 크라카스. 이거 생각보다 해야 할 이야기가 서로 많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자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저 미드로션 위에 천계라는 곳에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는 말인가? 그 위에 있던 원더에 의해서 말이지.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군요. 아니,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. 이제 와서는 다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전설쯤으로 치부하고 있긴 하지만 천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아라드와 교류했다는 기록들이 고서에 남아있지.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저 하늘성이구만. 원더가 나타났다는 것이군요. 그래, 자네가 어떻게 미드로션을 거치지도 않고 이곳까지 내려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 말대로라면 저기 하늘성에 있는 원더에 그 해답이 있겠군요.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? 네. 곤란한걸? 안 그래도 그 하늘성이란 곳에 갈수록 경쟁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말이야. 이게 무슨... 게다가 그 기운, 그 여자가 말했던 기운인걸. 그 여자? 미안하지만 역시 여기서 내게 그 기운을 양보해줘야겠어. 이봐, 괜찮아? 역시, 이번에도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상대였어. 내게서 이 기운을 느끼고 달려든 건가? 하늘성을 조사하려는 모험가였나? 아무리 그래도 다짜고짜 달려들다니 영 매너가 꽝인 녀석이군. 정말 모험가들이란. 이봐, 슈시야,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는 거야? 모든 모험가들이 이렇게 경우 없지는 않다고. 뭐 그렇다고 쳐요. 하지만 가끔은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죠.
이제 정말 갈 텐가?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가참 마지막까지 딱딱하긴. 자넨 모험가보단 군인이 체질에 더 어울려 보이는군. 그 정도 실력이라면 내 조언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,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 하늘성은 공국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네. 자네 실력이라면 그들을 돌파하는 건 문제 없겠지만, 그래도 가능하다면 병사들과의 마찰은 피하는 편이 좋겠지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